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첫째 주 월요일 KNN 뉴스아이 시작합니다. 경남 통영의 조선소 인근 마을에서 진폐증 환자가 급증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조선소에서 발생하는 분진이나 성면이 원인인 걸로 보입니다. 박명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마을 옆으로 7개 조선소들이 몰려있는 경남 통영시 봉평동 일대입니다. 집 창틀이나 차량에 들러붙은 하얀 먼지가 아무리 닦아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조선소 페인트 작업에서 발생한 분진입니다. 여름이 다가오지만 창문을 열기도 어려운 주민들은 호흡곤란 등 심각한 불편과 고통을 호소합니다. 아예 열 수가 없고요. 방 안에 손을 문대면 손에 묻어날 정도라요. 아예 그냥 문을 닫아놓고 살아야 되는. 주민들이 살고 있는 마을과 조선소 단지는 30m도 채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분진 등 먼지는 물론이고 냄새도 심각합니다. 너무 냄새가 너무 악취가 난다. 페인트 냄새도 어느 정도지 너무 많이 난다. 내가 이랬어요. 환경부의 의뢰를 받은 양산 부산대병원 성면환경보전센터는 올해 마을 주민 150여 명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올해 조사에서 마을 주민 12명이 폐질환인 진폐증 최종 판정을 받았습니다. 진폐증은 폐 안에 성면과 같은 독성 물질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생기는 병입니다. 진폐증 약은 없습니다. 그리고 폐가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점점 굳어가지고 사망하게 되는 거지. 이미 지금 굳어가고 세행이 막 돼가고 얼마 6개월 살긴 것 같다는 건 기약도 없는 거지.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이 마을의 진폐증 최종 확진자는 지난해 5명에서 1년 사이 2배가 넘는 1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주민들은 폐질환의 원인이 인근 조선소의 수리작업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번에 성면검사해갖고 제가 이제 상급 판정을 받았는데 앞전에 할 때는 안 나왔는데 그 다음에 해갖고 나왔다는 그게 너무 놀래가지고 충격을 받아갖고 내 생전에 이런 일이 없었는데. 심각한 폐질환인 진폐증 환자가 급증한 가운데 경남 통영 지역 수리조선소들의 작업은 오늘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KNN 박명선입니다. 장애인 주차 표지를 위조하거나 부정으로 사용하는 운전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운전자 가운데는 공무원도 8명이나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지하로 들어온 차량 한 대가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합니다. 차량에는 장애인 주차 표지가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표지는 운전자 본인이 아닌 사망한 가족의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주차장에서는 주소지 이전으로 이미 폐지된 장애인 주차 표지를 사용한 운전자가 적발됐습니다. 진주경찰서는 지난 넉 달 동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특별 단속에서 이 같은 부정 사용 운전자 34명을 적발했습니다. 장애인 주차 표지를 위조하거나 가족의 장애인 주차 표지를 부정 사용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인터넷으로 다운받은 장애인 주차 표지 그림 파일을 출력해서 위조하는 유형이 많았고요. 대부분도 40, 50대의 직장인들, 주부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34명 가운데에는 지자체 공무원과 교사 등 공무원 8명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경찰은 적발된 운전자들이 주차 편의를 위해 별다른 죄의식 없이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34명을 공문서 위조와 공문서 부정행사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과태료 200만 원씩 모두 6,800만 원 처분을 지자체에 의뢰했습니다. KNN 이태훈입니다. 며칠 전 부산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 쌓여있던 휴대용 부탄가스 수천 개가 폭발하면서 차량 10여 대가 파손됐는데요. 담배꽁초로 인한 실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운데 직사광선으로 인한 화재 가능성도 있는 만큼 여름철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최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형 식자재마트 주차장 곳곳에 폭발한 부탄가스가 널브러져 있고 차량은 뼈대만 남아 앙상합니다. 주차장 한켠에 쌓아놓은 휴대용 부탄가스에 불이 붙어 폭발한 겁니다.
폭발 현장에서 50여 미터 떨어진 모델하우스 건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부탄가스통이 떨어져 있는데 폭발 당시 위력을 짐작케 합니다. 다른 데 또 픽업한다고 그 마트 맞은 대각으로 맞은편 쪽에 이제 픽업하러 가면서 있는데 깡통이 하나 날라오더라고요. 피할지도 못하고 뒤에 아기가 있으니까는 아기가 다치면 또 안 되니까. 폭발 원인을 찾기 위한 합동감식도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화재 직전 마트 납품업체 직원이 부탄가스 더미 옆에서 담배꽁초를 버리는 장면을 확인하고 해당 남성을 실화 혐의로 입건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 등 유관기관은 직사 광선 등 간접열로 인한 화재에 대해서도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다량의 부탄가스 용기가 장시간 외부에 노출될 경우 내부 가스 누출 시 직사 광선 등 작은 열원에도 화재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관련법상 부탄가스를 500kg 이상 보관하려면 지자체로부터 저장 장소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해당 구청에는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허가를 받았는지도 확인하고 저 국가수나 이런 게 조사, 저 경찰이 조사해가지고 그 개수가 나와야지만 저희가 뭐가 이제 요 액화소기법으로. KNN 최혁규입니다. 개통이 지연되고 있는 부전마산 복선전철에 30분 간격으로 일반 열차와 준고속 열차가 투입됩니다. 정부가 주장한 90분 간격 배차는 피했지만 요금과 추가 비용 문제는 남았습니다. 주우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0분대에 부전역과 마산역을 잇게 될 부전마산 복선전철은 내년 개통 예정입니다. 부산과 김해, 창원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하지만 투입될 열차가 그동안 논란이었습니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지하철 형태를 원했지만 정부는 배차 간격이 90분인 준고속열차 투입을 고수했습니다. 경제성을 이유로 내세운 정부는 부산과 경남이 원하면 사업비를 부담하고 연간 전동차 운영비도 낼 것을 요구했습니다. 양 시도는 수도권에 국비로 운영되는 광역 전철이 많고 열악한 지방 재정을 감안해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라고 맞서왔는데 지난 2월 다른 대안으로 최종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 경남은 결국 일반 열차를 도입해 준고속열차와 함께 쓰는 방안을 택했습니다. 일반 열차 도입으로 배차 간격을 30분대로 줄였고 열차 구입비 등도 정부가 부담합니다. 연 그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 교통비 절감 부분이 한 268억 원. 그리고 그 수혜를 받는 그 시민들이 한 2만 명 정도가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동차보다 요금이 비싸고 일반 열차 추가 도입에 따른 승강장 안전문 재설치 비용 약 127억 원을 지자체가 부담해야 합니다. 열차가 개통됨으로 해서 교통 여건이 좋아지거든요. 효율도 그렇고 이런 차원에서 일부는 부담하는 건 괜찮다. 부산시와 경남도, 김해시는 올해 안으로 6대 2대 2의 비율로 설치비 예산을 편성해 각각 의회에 올릴 예정입니다. KNN 주우진입니다. 대중교통 개선 사업 목적에 쓰여야 할 준조세인 교통유발 부담금이 주먹 구구식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소식 연속 보도해드렸는데요. KNN 보도 이후 부산시가 즉각 개선책을 내놓았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부산에서는 교통유발 부담금으로 527억 2천만 원, 경남은 91억 7천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하지만 KNN이 집행 내역을 살펴봤더니 주먹구구식으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부산시는 대중교통 개선과 무관한 부서 일반 운영비, 업무 추진비, 택시기사 사기 진작 등의 예산을 썼습니다. 교통유발 부담금 가운데 30%를 징수교부금으로 받는 구구는 사정이 더 심각했습니다. 구청은 징수교부금이 일반 회계 세입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집행 내역은 작성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어디에나 쓸 수 있는 예산인 셈인데 목적에 맞게 쓰는지 확인조차 불가능합니다. 이 같은 KNN 지적에 부산시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부산시는 교통유발 부담금의 일반 재원 사용 금지를 명문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징수교부금 지급 전에 세출예산 편성 현황을 확인하도록 하겠으며 일반 재원으로의 사용 금지를 명문화하는 등 부산시의회에서도 부담금을 반드시 목적에 부합해 쓸 수 있도록 다음 달 조례를 개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교통유발 징수 부담금을 상위 법령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용할 것을 명시한 조문을 추가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담금 납부 업체명이 공개되지 않아 시민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에 부산시는 업종과 부과액 등 상위 20위까지 부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드라이브스루 매장이 교통유발 부담금을 내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출근 시간 도로 진출입 시간 제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혼잡, 비혼잡 지역 부담금 형평성 논란에 대해 부산시는 도심과 기장, 강서 등 도농 복합 지역을 구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농 복합 지역에도 혼잡이 큰 초대형 시설이 있어 세부 조정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같은 대책이 효과를 보려면 교통유발 부담금 집행을 1년 단위로 평가하는 제도 마련이 중요합니다. 성과주의 예산주의라는 것은 이제 1년 동안 예산을 쓰고 나서 있잖아요. 그것이 진짜 교통혼잡이 방지가 있었는지,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이 성공했는지 이런 걸 가지고 내년 예산에 만약에 좀 반영도 하고. 대중교통 개선 재원 확보를 위해 1990년부터 시작된 교통유발 부담금 제도가 34년 만에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스위스에 본사를 둔 글로벌 기업이 국립창원대에 600억 원 상당의 소프트웨어를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많이 쓰이는 소프트웨어 실무 교육으로 학생들의 취업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이 소식은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스위스에 본사를 둔 한 소프트웨어 운영업체입니다. 자동차 등에 쓰이는 금속 판형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작하는 소프트웨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의 80%를 차지한 이 기업이 창원대에 소프트웨어를 무상으로 기증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성균관대에 이어 두 번째로 3년 동안 기부 금액만 600억 원 규모입니다. Hyundai between the university and Autoform where we can basically together decide what innovation we want to bring to the market. 국내 시장 진출 확대를 원하는 이 글로벌 기업은 자사의 소프트웨어를 대학에 제공합니다. 현대차와 LG전자 등 국내 기업들은 핵심 기술을 익힌 인재를 뽑아 곧바로 실무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창원대학교에서 디지털 인재를 많이 육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육성을 해서 저희 기업체에 고급 인재들 공급해 주시기를 국립창원대는 글로벌 산업기술센터를 만들어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공계의 경우 실무와 실습 중심의 교육을 통해 기업과 인재를 연결해주는 역할이 목표입니다. 학생들이 직접 바로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들을 바로 배울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더욱더 현장과 기업과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연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글로벌 기업의 소프트웨어 기부가 지역대학의 인재 양성으로 이어지면서 기업과 대학이 윈윈할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오늘 오후 3시 반쯤 부산 동구 한 시장 6층 건물 옥상에 있는 주차장에서 경차가 차량용 승강기로 돌진해 2층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경차 운전자 30대 여성 A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A씨가 문이 열리기 전에 승강기로 돌진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쯤 경남 남해군 다랭이 마을 산책로에서 70대 관광객 A씨가 7m 해변으로 추락해 크게 다쳤습니다. 소방당국은 헬기로 A씨를 진주지역 병원으로 옮겼으며 경찰은 A씨가 의식을 잃으면서 추락했다는 지인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해 종합운동장 공사 현장에서 지난 1일 옹벽 일부가 무너졌습니다. 사고 지점은 옹벽 상부에 보도블록 설치 작업을 하던 곳으로 지난달 31일 작업이 끝난 뒤 새벽 시간에 무너진 것으로 추정되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오는 10월 전국체전이 열리는 김해 종합운동장은 이달 중순 준공될 예정입니다. 동백전으로 다자녀 교육 지원 포인트를 받았거나 3만 원 이상 동백패스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시민들에게는 8월부터 QR 결제액에 대해 최대 12% 캐시백이 지급됩니다. 또 동백전으로 5만 원 이상 기부를 하면 3개월 동안 5%의 추가 캐시백을 그 다음 달 정책지원금으로 제공하며 9월부터는 1천 원 미만의 자투리 금액을 자동으로 기부할 수 있는 시스템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부산시와 노동계, 경영계와 시민단체 등 노사민정이 함께 모여 글로벌 허브도시 도약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부산지역 노사민정은 오늘 2024년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에서 부산형 일자리 추진 등 현안을 논의한 뒤 시민이 행복하고 미래 세대가 꿈꾸는 노동시장 구축을 통해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힘을 합치자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경남 김해시 대성동 고분군에 세계유산임을 알리는 표지석이 세워졌습니다. 김해시는 오늘 대성동 고분군에서 홍태용 시장과 국립가야문화유산연구소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표지석 설치 제막식을 가졌습니다. 세계유산 표지석은 가야 고분군의 특징인 석광묘와 덮개석을 모티브로 가야를 표현했으며 고분군 출입구 등 두 곳에 세워졌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는 지속적으로 소나기 구름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 경남 중서부 지역에는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짧은 시간 동안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해서 강하게 오는 곳이 있겠고 또 일부 내륙에는 우박이 떨어질 수도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초여름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 21.9도에 그쳤던 부산은 내일 25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높겠고요. 창원도 27도까지 오르면서 다소 덥겠습니다. 또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영남 해안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또 서쪽 지역과 전남, 경남은 오후에 오존 농도가 높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겠고 낮 기온은 진주가 28도, 합천은 29도를 보이겠습니다. 경남 중부 지역의 낮 기온은 거제가 25도, 통영 26도, 밀양과 창녕은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부산권 한낮 기온은 김해가 26도, 양산은 27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낮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고요. 기온도 서서히 오르면서 본격적으로 여름에 접어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